구독자 여러분, 강나라입니다. 여러분, 왓챠, 넷플릭스, 웨이브 다들 진짜 즐겨보시죠? 저도 진짜 즐겨보는데요. 오늘은 북한에 넷플릭스가 있다는 고급 정보를 제가 입수했습니다.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만나러 가시죠. 북한은 당연히 안 되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 합병된 크림, 시리아, 그리고 중국, 북한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 네 나라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다 넷플릭스를 즐기고 있죠. 그래서 북한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바로 만방이라는 북한의 넷플릭스인데요. 정확한 이름은 망TV 다매체 열람기 만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름이 너무 길죠. 국가망에 가입한 기관, 기업소나 가정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북한의 방송 채널인 조선중앙TV, 룡남산TV, 체육TV, 만수대 통로 등에 북한 방송이 나오고요. 이미 방영된 편집물도 추가적으로 골라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다음은요. 나의 길동무라는 이제 북한에서 유튜브의 역할을 하고 있는 플랫폼인데요. 종합 열람 프로그램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TV 자체 앱인 거죠. 영화 한 편당 800원에서 1000원 정도의 가격이고요. 나의 길동무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건요, 북한 영화를 비롯해서 외국 영화 그리고 여성 관리 콘텐츠 등인데요. 이걸 바로 시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리 보기만 가능한데요. 정보센터에 가서 돈을 주고 다운을 받아야 이걸 볼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만약에 있었다면 제가 드라마를 그렇게 숨어서 봤겠습니까? 한국 드라마나 미국 드라마는 아마 없을 거예요. 제일 못 보게 하는 나라가 두 나라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너스! 바로 나라의 넷플릭스 추천 콘텐츠! 이건 협찬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추천이에요.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아내의 맛을 정말 즐겨봐요. 예능이잖아요. 이제 뭐 저도 곧 결혼을 할 거잖아요. 곧이 아니라 언젠가는 결혼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혼했을 때 살림을 잘하는 그런 현모양처가 되고 싶은 마음에 아내의 맛을 즐겨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추천할 콘텐츠는요. 중국 드라마요. 에잉? 갑자기 중국 드라마? 이러실 수 있는데요. 북한에서는 이제 합법적으로 보게 됐던 그 영화 중에 중국 영화나 중국 드라마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보던 그 추억이 있어가지고 한국에 와서도 중국 드라마를 계속 찾아서 보게 되더라고요. 중국 드라마 같은 경우에 50분, 60분이에요. 한 3일이면 다 봐요. 왜냐면 이게 그 동안에 못 보면 계속 생각이 나요. 일할 때도 아, 나 집 가서 넷플릭스 봐야지. 지금도 찍고 있는 지금도 제가 빨리 퇴근하길 바라고 있어요. 집 가서 넷플릭스를 봐야 하기 때문에요.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북한판 넷플릭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북한판 넷플릭스도 생겼으니까 이제 북한에서도 한국 드라마나 한국 노래들 이런 것들도 마음대로 듣는 그런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저는 갈게요. 안녕.